교회 가는 목적이 할머니가 시켜서이기도 하지만, 오, 오.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안 믿으면 안 다니는데. 아, 승려는 믿는구나. 승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승려는 최근에 착한 일한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치, 그치. 어제 학교 방과후석 같은 거 가는데, 여기 그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맨날 힘들지요. 햇빛 아래서 해가지고. 아, 그쵸. 그 승유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힘드시겠다고 그냥 말이라도 했어요. 아, 승유 진짜 정말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일단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가동 성금도 내고 그러는데 그게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현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 일요일 교회 가는 일요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목사님 질문할게. 하나님께 네. 영광 돌리는 방법 1번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았어. 정답. 세 번째는? 하나님 찬송? 맞았어. 맞았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이웃에게 아, 맞아.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자, 다섯 번째. 두개 남았어. 두 개. 착한 이웃. 이거? 우리의 삶 영광 그렇지. 우리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거 하면은 100점이야. 여섯 번째 뭐야? 친구 데리고서 전도하기? 야, 승효 대박. 승효 여섯 개다 외웠어. 와, 너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웠냐? 지훈아, 다 썼어?